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방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레이어를 공부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아웃라이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똑같은 예제를 준비를 했고요. 현재 지금 예제를 보시면 여러 가지 객체들로 지금 모여져 있는 하나의 책상 세트, 오피스 데스크, 오피스 그 사무실 책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 뭐 보시면은 뭐 이제 한쪽으로 그 수납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파티션도 있고 책상 상판 뭐 혹은 책상 다리 뭐 책꽂이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일목요연한 작은 객체들이 다 모여져서 이 책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것을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레이어는 말 그대로 그 투명한 필름지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투명한 필름지를 나누어서 각 객체의 객체들을 각 투명한 필름지에 나누어서 그려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 배우게 될 아웃라이너 같은 경우는 물론 비슷한 뭐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레이어보다는 조금 더어좀 세세하게 그룹화 말 그대로 그룹화라기보다도 트리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보통 일반적으로 게임을 할 때도 뭐 어떠한 그 게임에 대한 그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그 빌드 테크 혹은 그 트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트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디폴트 트레이에 보시면 그 아웃라이너가 생성이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웃라이너를 추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디폴트 트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시면 매니지 트레이스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클릭을 하셔서 자, 디폴트 트레이를 클릭하시고, 자, 다이얼로그 보시면 아웃라이너라고 있을 겁니다. 요거를 체크하셔가지고 활성화 시켜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활성화 시킨 상태에서 클로즈를 하시면 요렇게 아웃라이너라고 요렇게 트레이가 생성이 됩니다. 요거를 항상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나중에 그 수정이나 뭐 추가 작업을 하실 때도 유용하게 사용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웃라이너를 열어보니 이 객체에 대한 시나리오, 스토리가 있죠? 트리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현재 여기 간단하게 먼저 보시면 요렇게 네모 박스가 있는데 네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꼭 주사위처럼 네 개로 나눠져 있는 박스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컴포넌트 상태를 알려주는 겁니다. 컴포넌트 상태. 자, 그리고 그냥 새카맣게 네모난 것은 그룹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룹 상태. 그룹 상태인 객체이다. 그리고 자, 나눠진 네 개로 나눠져 있는 검은 박스는 컴포넌트 상태인 객체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시야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거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일단은 그러면 이 아웃라이너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하나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뭐 동그랗게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푸시업 도구로 이렇게 쭉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를 일반적인 객체라고 했을 때는 이 아웃라이너 트리에는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룹이나 혹은 컴포넌트 상태인 것만 이 아웃라이너 이 트리에 추가가 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 아무리 클릭해도 추가가 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이것을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그룹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이크 그룹으로. 자, 그룹 이렇게 클릭해 보니까 자, 아웃라이너 트리에 보시면 추가적으로 그룹이라고 하는 트리가 하나 추가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룹. 자, 이 원통형의 객체가 그룹화를 했더니 이 아웃라이너에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명명이 됐습니다. 자, 만약에 이 그룹이란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땐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신 다음에 리네임 이름을 새로 명명한다는 것이죠. 자, 리네임을 클릭하시고 자, 여기다가 그 이거에 이 객체에 맞는 걸맞는 이름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뭐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원통으로 간단하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만들었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이렇게 까만색 지금 네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저희가 그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룹으로서 추가가 된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컴포넌트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 컴포넌트. 자,
검색사 원통 크리에이트 눌러보니까 자 그룹으로 돼 있던 원통이 자 컴포넌트로 다시 바뀐 점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물론 이 객체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컴포넌트로 바꿀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객체에서 컴포넌트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직접 이 아웃라이너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메이크 컴포넌트로 하셔도 컴포넌트 작업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룹이나 컴포넌트만 이 아웃라이너 트레이에 추가가 된다는 것도 유념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은 또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자 일단 요거는 좀 지우도록 할게요. 뭐 굳이 필요하지 않은 객체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객체에서 봤을 때 현재 이 지금 이 아웃라이너에 추가가 되는 것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작업을 좀 해봤는데 현재 이 파티션으로 지금 나눠져 있죠. 지금 이 그룹이 하나하나의 파티션이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이 파티션에 맞는 그룹이 선택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선택이 된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 자 뭐 여기서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 객체를 클릭하셔서 세팅된 이 아웃라이더에서 세팅된 트리를 찾아가시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수정을 하시거나 뭐 추후에 뭐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객체를 더 추가적으로 만드실 때는 직접 뭐 객체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나는 파티션만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찾아서 가시는 것도 좀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파티션으로 세 가지가 지금 나눠져 있는데 굳이 뭐 나는 파티션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놓지 않고 파티션은 하나로서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자 클릭을 이렇게 이 객체 세 개를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른 다음에 자 메이크 그룹 하시면 똑같이 이 아웃라이너에서 이 파티션 세 개를 하나의 그룹으로서 다시 묶어 주는 겁니다. 그죠? 다시 묶어 주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파티션 그래서 다시 리네임해서 파티션 세트 뭐 이런 식으로 명명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관리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하나 이 하위 그룹에 들어가셔서 각자 하나하나의 그 파티션을 선택도 가능하고 수정도 가능합니다. 자 세트를 바로 클릭을 하시면 이 파티션 하위 그룹에 있던 파티션들도 한 번에 다 선택이 된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 객체를 하나 다시 잠깐만요 언두하고 자 이 금방도 이렇게 똑같이 하나하나 이렇게 추가를 해서 객체를 클릭해서 추가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은 자 아웃라이너에서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자 하나 클릭한 다음에 또 이제 다중 선택을 하실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중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파티션이 조금 더 많다라고 했을 때는 쉬프트 키를 이용해서 자 클릭한 다음에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파티션 끝까지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일목요연하게 다 선택이 됩니다. 한 번에 다중 선택도 가능하다. 라는 것도 참고를 하십시오. 거꾸로도 됩니다. 이렇게 거꾸로도 한 번에 쭉 이 전체적인 일렬로 정렬되어 있는 그룹이나 컴포넌트도 이렇게 쉬프트를 이용해서 한 번에 한 줄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하나하나 클릭하시는 데는 컨트롤 키. 자, 클릭을 한 다음에 쉬프트 키를 이용해서 한 줄 전체를 선택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선택하고자 하는 그 마지막 그 객체에서 클릭하시면 한 번에 선택이 된다. 라는 것도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른 다음에 메이크 그룹을 하셔도 여기 이 아웃라이너 이 트레이 내에서도 관리가 된다. 그룹화가 된다. 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메이크 그룹 누르시면 이렇게 똑같이 객체를 누르지 아니하고도 이 아웃라이너 내에서도 관리가 가능하다. 라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티션 세트로 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현재는 이 그룹 상태이지만 제가 임의로 이 사이드 이 뭐라 그럴까요? 책상 세트로 지금
설정이 됐네요. 제가 아까 지금 책상 세트로 제가 컴포넌트화 한 것 같은데, 자, 이 세트 자체로도 컴포넌트화 해서 이 밑으로 하위 그룹이나 하위 컴포넌트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컴포넌트 이제 상위 그룹, 상위 그 객체를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시면 똑같이 에디트 수정 모드로 들어가시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나는 이 객체 내에서 하나하나 상판이나 혹은 뭐 이제 각자 하나하나 더 조금 더 하위 그룹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수정 모드 안에 들어가셔서 이 객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전체 선택이 되어버렸네요. 그냥 간단하게 요 다리 하나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이 다리 하나만 그룹화해서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수정 모드 안에 들어가셔서 자기가 그 이제 관리하고자 하는 객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키 누른 다음에 뭐 그룹을 하신다던가. 자, 그룹을 누르시면 이렇게 책상 세트로 설정된 이 컴포넌트 내에서 이 그룹이 하위 그룹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책상 다리 이렇게 하위 그룹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순하게 그룹이 아니라 뭐 컴포넌트도 다 가능합니다. 뭐 컴포넌트 하나 꺼내볼까요? 어떤 걸 꺼내볼까요? 지금 좀 이런 건 좀 너무 크니까 크리스 이걸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 디존 엔지니어 이 사람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꺼냈다 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아웃라이너 내에서 이 크리스라는 컴포넌트가 지금 현재 추가되는 걸로 보이시죠? 이렇게 바로 컴포넌트로 작업을 했었던 것도 바로 인스턴스 카피로 바로 꺼내서 이 아웃라이너 내에서도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라이너 자체가 저희가 이 모델링 하는 작업들의 기승전결이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물론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그려지는 것들은 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컴포넌트와 그룹으로서 설정되는 모든 것들의 기승전결이 이 트리 안에 아웃라이너라는 기능 내에 트리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이어라는 기능과 함께 이 아웃라이너를 잘 활용을 하시면 추가적으로 이제 수정을 하거나 뭐 컴포넌트를 추가한다든지 혹은 뭐 그룹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일목요연한 작업을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웃라이너는 기능과 레이어에 대한 기능은 필수적으로 확실하게 몸에 숙지를 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잊지 마시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중요하게 이것을 자체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여러 가지 예제를 통해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웃라이너에도 물론 이제 디테일 옵션이 좀 있는데, 자, 클릭을 해보시면 아이고 또 창문이 바깥으로 넘어가네요. 그죠? 창 바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 캡처 창을 조금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해보시면 자, expand all, collapse all, 그리고 sort by name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expand all이라는 것은 expand 자체가 확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현재 지금 이렇게 이 마이너스를 누르시고 뭐 플러스를 누르거나 마이너스 누르면 이 트리에 대한 것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현재 이 expand all을 하게 되면 모든 이 그 하위 그룹들을 펼치겠다는 얘기입니다. 확장시키겠다 얘기죠. 자, 원터치로 이제 완전히 다 펼치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반대로 콜랩솔 같은 경우는 반대로 펼친 것을 다시 접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한 번에 접힌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트 바이 네임 같은 경우는 이것도 뭐 이거는 뭐 간단하게 기역 니은 디귿 리얼 가나다 순 혹은 ABC 이렇게 순차적으로 소트 정렬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지금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얼 이런 식으로 지금 치은 다음에 이제 피읍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게 이제 정렬이 자동으로 됐죠. 이거는 뭐 켜두시는 것이 나중에 이거 이 객체 모델이 이 트리가 많아질수록 찾기 쉬우시니까
요거는 활성화 시켜 두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참고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그룹 자체가 하위 그룹이 너무나도 많게 돼버리면은 나중에 수정하실 때 조금 곤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찾기가 조금 좀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너무 많이 만드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세트나 이렇게 상위 그룹을 상위 트리를 좀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이 트리를 하나하나 찾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훨씬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이제 아웃라이너 지난 시간과 이어서 지난 시간에 다뤘던 레이어와 아웃라이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연습을 하시고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돌아가게 되는 기능인지 꾸준하게 연습을 하시고 여러 가지 추가도 해보시고 많이 해보시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